MBTI는 MBTI는 ESTJ.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.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. 울고 싶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.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래요?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하는 다르고 그럼 이건 아니지. 왜? 그래? 이거 약간 비동인 거. 아 이거 언니 약간 차례 아니 이거 쫙 펼쳐놓고 요거 하다가 할 수 있는 거 다. 맞아.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. 근데 계획을 엄청 잘하는데 즉흥적으로 그거를 푸시지. 계획 부셔. 우루뭉실아도 계획은 있는데 그 맞아. 안에서 되게 즉흥적인 거. 즉흥적인 계획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. 작은 실수를 자신있는 비동. 어때요? 기도는 맞는 것 같아.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. 이성을 조금 더 중시했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약간 동의 편인 것 같아요. 그 언니가 생각보다 감정적인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뭐야 울컥했어? 울컥했어요. 언니 아까 울컥했어요. 언니가 생각보다 감정적인 게 있어요. 아니 언니가 변호사 볼 때 울었니? 아니 막 변호사 얘기 변호사예요? 일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. 잘 질문 잘못했다고 생각해. 왜 짜증까지? 근데 진짜 짜증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짜증까지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편리하는 편. 약간 맞는 것 같아. 뭔가 이런 에너지가 즉흥적인 편인 것 같아. 우리 다 씻고 있는데 연습실에 혼자 있고 늦게까지 막 다음날은 갑자기 저녁에 자고 있고 네 진짜 초저녁에 자고 있고 근데 또 자다가 다시 내려간다.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그냥 계속 연습실에 있고. 언니 안 좋아하는구나. 미술관 진짜. 가는 일 좋아해요? 나 좋아해. 아 그래? 진짜 극단적이야. 극단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. 시간 낭비는 아니지. 근데 난 생각 안 해. 맞아. 정확해. 시간 낭비는 아니지. 근데 난 생각 안 해. 단계를 건너뛸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. 건너뛰기도 하는 거 건너뛸 수 있으면 건너뛰지. 이거 먼저 해야겠다. 맞아. 성격이 뭐 그럴 수 있지. 아 살짝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애들이 말한 게 거의 맞는 것 같아. 네! 아, 뭐야? ESTJ. 나 ESTJ.